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을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자, 윤정 아나운서. 오늘이 네. 24일이에요. 아, 무슨 날인지 아나요? 14일, 10월 14일 뭐 어떤 날인가요? 네. 힌트 좀 매년, 주세요. 매월 저희가 14일 하면 뭐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네. 뭐, 화이트데이는 아닐 거고요. 아, 블랙데이도 있고 네. 이래저래 데이트가 있는데 데이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뭡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예. 네. 자, 저희가 오늘 그 바로 포도주를 즐기면서 저는 뭐 술을 잘 못하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 데이를 다 만들었네요. 와인 데이라고 하는데요. 와인 데이. 일부 매장에서는 이 와인 데이를 맞이해서 와인 할인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지만 와인을 즐기는 분들한테 뭐 굉장히 좀 그 생활 속 소소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윤정 아나운서는 뭐 이런 데이 잘 지키는데? 챙겼죠. 잘 지키는데 예. 저는 뭐 화이트데이, 예. 발렌타인데이 잘 삼겹살 잘 챙겼습니다. 네, 그렇죠. 삼겹살데이 잘 그러니까요. 챙겼는데 이제는 뭐. 블랙데이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도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낸 뒤 집에서 괜찮은 와인 한 잔 즐기면서 피로를 그렇습니다. 쫙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을 금요 스페셜과 함께하면서요 실속 있는 하루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실속 있는 하루를 챙겨드릴 코너죠. 금요 스페셜 첫 코너 취업 치트키 공모전 앤드 서포터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모든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취업 치트키 공모전 앤드 서포터즈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꽉 찬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 오늘은 또 뉴 페이스들이 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재석 씨는 좀 질리고요. 네, 뉴 페이스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실 분이시죠. 인크루트의 고종필 전문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지 않은 게 더듬는데 얼굴 안 쳐다보고 인사하시는데 그리고 대학생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새로운 두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권미진 학생과 김민진 학생을 이름이 둘 다 여자 같은데 한 명은 남자예요. 네. 예, 김민진 학생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죠. 아니, 주인 모두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전 안 해. 권미진 학생, 그렇죠? 네. 맞죠. 네. 김민진 학생. 네. 먼저 앞에 보면 저기 선반 카메라 보면서 네. 우리 김민진 학생부터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 대표 김민진입니다. 네. 한 마디 더 해요. 또 이 사람이 네, 말이야. 많이 떨리는데 이겨내고 좀 잘 해내고 싶습니다. 예, 네. 이겨내고 싶답니다. 예. 네. 그다음 김민진 학생 한 번씩 해주시죠. 권미진. 아, 권미진 학생. 권미진이에요. 총생을 하려고 또.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미진입니다. 지금 생방송이라 지금 엄청 떨리고 걱정돼요. 막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괜찮아요. 말이 꼬이지 않을까. 근데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 네. 때부터 아나운서도 좀 꼬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같이 꼬여봅시다. 예, 네, 아무런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도 좀 오늘 조금은 좀 긴장한 것 같지만요.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쌤은 이 세 친구들 보니까 어떠세요? 아, 그 전에 친구들은 좀 이렇게 학년이 어려서 좀 풋풋했는데 4학년이라서 확실히 좀 이겁니까? 노련미가 예, 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김미진 학생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 프레시맨 같아요. 예, 일부 저 연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튼 한 30분 동안 방송 해보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뉴페이스들과 함께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권미진 학생이 알려주시죠. 예. 네, 오늘은 건축학과 디자인 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한옥협동조합 주최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후원으로 시행되는 제2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한옥무형 디지털 한옥 공모전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제2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한옥무형 디지털 한옥 공모전이라고 했는데요. 주최 기관부터 고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 네. 주최하는 겁니까? 주최 기관인 한옥협동조합은 이제 한옥 시공 현장의 경험을 추적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전통과 만나는 한옥 문화의 보존하고 21세기 지나는 현대적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예. 이제 곧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김민진 학생이 한 말씀 거들어 주시죠. 최근 네. 몇 년간 한옥 붐 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한옥에 대한 관심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됐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공모전을 시행하는 취지가 있을까요? 이번 공모전은 이제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대표적 상징인 전통 문화의 고유의 가치를 습득하고요. 그러니까 한옥 모형이나 디지털 한옥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졸업 후에 좀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재 학생. 네. 아직 안 긴장하지 말라고요. 네. 언제까지 죄인 모드로 있을 거야. 네. 예. 네. 왜 이렇게 죄송스럽게 질문을 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남자답게, 네, 당당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자, 우리 PD가 지금 웃겨서 방송을 못해요. 예. 자, 그렇군요. 그럼 공모전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공모 분야랑 참가 대상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공모 분야는 한옥모형 목조 부분하고요. 이제 디지털 부분 중 하나를 골라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 대상 같은 경우는 전국 건축 분야 대학교 재학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특이한 게 이게 개인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해요. 이제 팀으로만 참여 가능하고 다섯 명 이내로 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팀 내에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고 이제 한 팀에 구성된 팀원은 이제 다른 팀의 중복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건축 분야 대학생들이 공무원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우리 미진 학생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그런데 건축 분야 예. 대학교 재학생 외에는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건축 분야 학생들의 공모만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우선 이게 주최 측은 이제 한옥이 좀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전공을 하고 있는 그 건축 교육을 받은 인적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건축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전통 문화에 전통 건축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좀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건축 분야 전공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주위에 이제 건축 분야 대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를 팀장으로 만들고 자기가 팀원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분야 대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미 전공자이지만 주변에 건축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을 팀장으로 내세워서 그 팀의 팀원으로 들어가면 네. 그것도 바지 하나의... 팀장으로 내, 네. 내세우고 본인이 디렉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방법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가 부문도요. 목조와 디지털 부문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네.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아, 네. 먼저 한옥 모형 목조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출물은 목조 모형하고 이제 제작 과정과 작품 설명 등 판넬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형 제작 대상은 이제 국가 지방 문화재를 포함한 이제 문화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의 1 스케일로 하시면 되고요. 제작은 이제 기단부부터 목구조, 지붕, 이제 지붕부 가구까지 이제 의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료는 이제 기단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목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김민진 학생, 궁금한 게 네. 있잖아요. 네. 얘기해봐요. 그럼 목조 부분의 심사 기준이 네. 좀 궁금한데요. 네, 목조 부분의 심사 기준 어떤 네, 건가요? 이제 목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옥의 비례나 이제 기법, 그다음에 이제 결구의 특성 표현을 이제 잘 표현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그 부문도 어디 네. 다음 이제 목조 부문이었는데 디지털 부분 좀 네. 짚어보죠. 그 한옥문 디지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델링하고 동영상을 담은 이제 CD하고요. 작품 설명 판넬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제 모형 대상은 이제 목조와 같이 이제 국가나 지방 문화재를 이제 하시면 되고 스케일은 1대1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 같은 경우는 기단에서 지붕까지 전 부분을 표현해 되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진 학생도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지털 부분은 제작 대상 같지만 제작 기법과 제출물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디지털 부분의 심사 기준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목재 부분하고 표면적으로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제 디지털부 특성상 이제 건축물의 비례나 이제 맞춤과 이음, 그다음에 이제 결구 방식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참가 방법을 알아봤으니까요. 네. 이제 또 중요한 시간이죠. 네. 지난 수상작들을 저는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알려주시죠. 네, 그런데 지난해는 이제 1회인데요. 이제 그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실물 모형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부분이 없으니까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이번에 금상을 받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학생의 작품인데요. 창덕궁 낙선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실물만 대상으로. 이게 목조 부분인 거죠? 네. 실제 부분은 이번부터니까. 네,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예. 김민진 학생 뭐 보니까 어때요? 네, 건축과 한옥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수상작을 보니까 미래에 이제 장인이 될 사람, 친구들의 손길이 좀 느껴지는데요. 좀 더 보여주세요. 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예. 과거에 한옥을 지을 때도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이 깃들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이렇게 모형으로
모형으로 만들 때 그분들의 정성과 열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정성과 열정을 느낀 거 맞죠? 정말 저분들 저기 한땀한땀 진짜 장인의 손님, 예. 장인의 손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창동궁의 낙선제는 1827년 이제 헌종 13년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위해서 창덕궁 내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을 즐긴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낙선, 아, 즐기다이군요. 그래서 둘레는 이제 서화를 이제 수장하는 행랑도 두었고요. 이 작품을 만든 친구들은 낙선제 구조를 전체적으로 너무 뚜렷이 나타내가지고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낙선제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낙선제가 뭐 선거에 떨어진 것 같지만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네요. 낙선제. 알겠습니다. 네. 정말 뭐 비슷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축소형, 그러니까 미니어처여서 디테일이 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정말 열정이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저희가 살펴보죠. 그전께 동상이었나요? 동상이었죠? 네. 동상이니까 뭐 좀 덜 예쁜가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방금 보던 금상이고요. 자, 이번 네. 게 은상이거든요. 네. 은상은 동양미래대학교 친구들 작품입니다. 덕수궁. 다음부터는요. 네. 동부터 올라가 주세요. 아, 동부터. 아, 이게 기대감을 높여야 되니까. 아, 좋은 거 말고 네, 안 좋은 거부터.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상입니다. 덕수궁 네. 서거당입니다. 덕수궁 서거당. 네. 아까도 덕수궁이 아까 창덕궁. 창덕궁이었고요. 네. 네. 자. 어때요, 권민정 학생? 보니까. 모형으로 보고 있는데도 전통적인 동양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목재에 색을 칠해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거당은 선조 26년에 지어진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처하고 이제 정치도 같이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화재로 소실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해서 복원했거든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좀 그 모형에서 보면은. 하얗게 지붕 부분을 처리해놨잖아요. 네. 이제 보여주세요. 예. 네. 보여주세요. 그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현대적 준비를 네.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화재로 이렇게 소실됐다가 복원된 문화재다 보니까요. 또 이걸 만든 친구들도 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복원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다음 작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동상이지만 퀄리티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운동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네, 정말 예. 퀄리티가. 그래서 금운동했군요. 예. 그래서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친구 작품인데요. 양동 서백당 중요 민속자로 제23호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민일 학생 어때요? 네, 아까 금상을 비교했을 때. 네, 저 예전에 양동마을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양동 서백당이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주택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도 살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모형으로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네. 갔던 곳이 나오면 너무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저도 예전에 도산서원 갔을 때 그렇게 철원철에서 보다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이쁘네요 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예. 이 양동마을 서백당은 이제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주택으로 이제 손동만 가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손동만 가옥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모형의 집을 받치고 있는 전체적인 틀이 있거든요. 이제 그 틀까지 정말 완벽하게 재현해내서 가장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친구들이 깨알같이 디테일을 잘 살려갖고 네.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문화재를 만들면서 그 문화재가 담고 있는 역사 그리고 의미를 알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공모전부터 디지털 부분이 추가된 네. 거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게 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싶었나요? 왜 그랬던 걸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컴퓨터 작업을 좀 많이 하잖아요. 대세가. 실제로 그래... 이제 만들기보다 그렇죠. 컴퓨터로 이제 이미지를 구상하거나 이제 그런 걸 설계해야 되는데 좀 확장된다는 느낌으로 이제 이번에 부분을 좀 확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모형 제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재라는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형 제작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다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좀 확장시켰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공모전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처음에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팀 단위밖에 지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공모전 등 그다음 또 하나가 참가하는 친구들은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이제 추천 교수님의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네, 공모전 등록 완료 후에는 이제 대표자가 변경할 수 없으니까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의사표시는 팀 전체의 의사표시를 이제 간주하고요. 네, 등록 기간 내에 팀원 구성 변경이 가능해요. 이제 등록 마감이 된 다음에는 변경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결정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팀당 한 개의
모형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공모전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참가를 하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를 좀 다시 한번 바꾸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네. 이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예,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입니까? 총상, 예. 총상금 보면은 1,100만 원 내에서 선정된 8개 팀에 수여하는데요. 이제 목재 부분과 디지털 부분에는 금은 동상으로 그 팀에게 주고요. 그다음에 공모전 진행 결과에 따라서 우수작은 장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 표창도 좋지만 그래도 돈이 좀 더 많이 좋은데 예. 1,100만 원 8개 나눠 나눠 다 보니까 네. 예. 많지는 않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이 주면은 우리 저기 고쌤이 이렇게 각 상마다 돈을 얘기해 주는데 네, 맞죠. 1,000만 원, 3,000만 원 1,100만 원으로 8, 10팀, 8팀 나눈다. 그 정도로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진 학생.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장학금이나 상장 외에 네. 취업할 때 이제 관련 학과 부가적인 혜택 같은 게 또 있는지 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상금이 네. 많지 않은 경우는 네. 이런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그렇죠.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공모전에 입상한 다음에 진로가 좀 바뀐 친구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진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쪽에 취업을 희망하는 수강자가 있으면 협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업계에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모전 입상과 함께 관련 업계가 그 적극적인 협조를 또 해준다고 하니까 친구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지금 참가하고 네. 싶어하는 분들은 들썩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지원 얼마 남지 않은 거면 안 됩니다. 아, 네. 아우. 갑자기 뭐 내일 네. 내일 마감된다든가 이런 소리만 안 돼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등록은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있고요. 아, 나와 있네요. 예, 홈페이지에서 공모 지침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신 다음에 네. 그러니까 추천 교수나 지도 교수의 서명과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이제 협동조합의 이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모형은 언제까지 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직 모형 제작은 11월 1일 화요일부터 2017년 1월 31일 화요일까지 제작하면 됩니다. 11월, 네. 12월, 다행히 3개월 주는군요. 네. 등록일이랑 네. 또 모형 제작 기간에 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네. 혹시 모형 제작 과정을 중간에 평가하기도 합니까? 아, 네. 그러니까 자세한 일정은 따로 이제 공지를 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12월 중에 평가 예정이거든요. 이제 목조 부분 같은 경우는 모형 제작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부분은 이제 제작의 중간 파일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최종 제출문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 건가요? 우선 작품 설명서는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완성 모형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 8일 이제 서울 오후 6시까지 이제 킨텍스 한옥 박람회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개월에다가 7일 더 있네요. 예, 더 있습니다. 더 있네요. 네. 그리고 완성된 모형은 좀 견고하게 고정하시고요. 작품 설명서는 이제 규격에 잘 맞게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셔서 모형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아서 꼼꼼히 준비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 장점은 여러분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준 만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많은 만큼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심사와 시상 일정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우선 심사위원회 심사는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우수모형 시상은 2017년 2월 10일 일요일 킨텍스 한옥 박람회에서 시작합니다. 우수모형 전시는 2017년 2월 13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시상도는 추후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시한 모형 같은 경우는 종료가 다 된 다음에 2017년 7월 1일 날 반환됩니다. 네. 저도 공모전이나 서포토즈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요강을 자주 살펴보는 편인데요.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정을 제시한 공모전은 진짜 드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을까요? 아, 네. 2016년 11월 중에 그러니까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한옥협동조합교육관에 있습니다. 개회나 모형 제작 방법, 그다음에 공모전 진행상 설명 등 좀 자세한 내용들의 질의응답을 하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일정도 여유롭고요. 또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또 혜택 그리고 수상자의 취업까지 골고루 배려한 공모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또 꼭 뭐 지금 보시면서 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많다고 그래서 네. 그러지 마시고 또 준비 철저히 해서 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아이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진 학생이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한국 전시 디자인 설치협회와 한국 전시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대학생 전시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네, 제4회 대학생 전시 디자인 공모전 고쌤의 주최 기간 소개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우선 전시 디자인 설치협회는 전문 전시 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의 참가 업체 부스와 홍보관 등을 기획 디자인하고요. 네. 그에 부대 장치를 설치하거나 담당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대표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시 산업 진흥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시 산업의 대표 기관이거든요.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시 산업의 4대 사업자인 전시 디자인 설치, 그다음에 전시장, 전시 주최자, 전시 서비스 업계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는 전시 디자인 공모전이 정확히 어떤 목표로 시행되는지 타이틀로는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네. 전시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이며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 분야가 좀 많이 생소할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모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인력 풀 확보하고 전시된 설치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요. 참신한 전시 공간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발굴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사업자 단체하고 그다음에 학계가 연계해서 이 전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하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 생소한 디자인, 전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가 자격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가 자격은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이제 국내 전시 디자인 유관학과 대학생으로 이제 뭐 산업 디자인이나 실내 건축 디자인, 환경 디자인 학과 중에 뭐 재학 중이거나 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도 참여가 2인에서 4인만 팀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당 한 개 분야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별의 참가 팀수 제한은 없고요. 2개 이상의만 연합 팀이 됐다. 예, 그럴 때는 한 개 대학의 그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도 팀으로만 참가를 하게 되는데 혹시 예. 공모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모 분야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협회 홍보용 부스 디자인 부분하고요. 이제 변형 가능한 전시 부스 시스템 개발 디자인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참가 분야 부문을 자세히 네.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시 디자인 설치에 대해서 알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시 디자인 설치라는 게 어떤 디자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시 디자인 설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업 홍보하고 이제 판매 촉진할 때 그 부스 같은 걸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전시회장 가면 네, 가면 그 부스들. 네. 그러니까 그 부스들의 비상설이니까 그 전설에 뭐 응용하는 디자인으로서 산업 디자인이나 실내 건축 디자인, 환경 디자인을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전시의 특성에 맞게 이제 부스의 자재나 뭐 운반, 그다음에 설치, 환경적 요인까지 다 고려한 디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부분별로 어떤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협회 홍보용 부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최 기관인 한국 전시 디자인 설치협회 홍보용 부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스의 크기 높이가 4m고요. 부스가 4개고 40인치 LED TV가 한 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회의용 테이블 두 세트가 필수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뭐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부스를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변형 가능한 전시 부스 시스템 개발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시에 용이한 경박단 소재에 뭐 재사용이 가능한 전시 부스 시스템을 개발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용이 가능한 포터블이나 뭐 경량, 접이식 방식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정리해서 말하면은 좀 이동이 편리하고 좀 가볍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이나 그런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디자인은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우선 원본은 그 우편 발송을 하시거나 웹하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하드 주소로 예, 올리시면 됩니다. 그 비밀번호하고 이제 아이디는 예, 저기서 예, 올라왔습니다. 예, 저겁니다. 네. 그다음에 참가 신청 제출 서류하고 지도교 추천서, 그다음에 재학 증명서, 그다음에 디자인 제안서 5부를 함께 제출하는데요. 그 디자인 제안서는 양식이 있으니까 좀 잘 맞춰 제안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는 친구들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출 사항 꼼꼼히 확인하셔갖고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좀 봐야겠죠. 네. 역대 수상작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생소한 분야니까 좀 이렇게 작품을 정말 좀 길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전시 시스템 개발 부분이거든요. 대상 작품, 예, 플래시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이 다치지 않게 그 감싸는 과일망 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예, 제작했습니다. 어때요, 미지영 쌤? 외형에서 동굴이나 소라가 연상됐는데요. 인위적이기보다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어내서 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유연한 곡선을 사용해 탄탄한 조립 과정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것 같고 수많은 곡선들이 의외로 깔끔한 느낌을 줘서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이때까지 평범하게 봐왔던 부스와는 다르게 외형의 변화와 소재의 특징까지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외망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러니까 정말 기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사위원 역시 이제 곡선과 이제 직선이 이제 변형 가능한 폴대를 사용한 거에 좀 높은 점수 줬고 예. 이 설계를 정말 참신했다.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네, 네, 정말 참 상상력이 남다른 것 같은 네.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네, 우선 다음은 협회 홍보용 부스 디자인 부분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전시를 다듬다입니다. 전시를 다듬다. 네, 이 팀은 이제 원석을 다듬어서 이제 보석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스를 제작하면서 가벽이나 제작물 하나가 이제 추가될 때마다 완성되는 그 느낌을 이제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준 거네요. 네네. 민지아 씨 어땠어요? 네. 저는 원석을 다듬어서 이렇게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기승전결로 연결시킨 게 굉장히 의미적으로 뛰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거를 또 전시 산업으로 또 연결시킨 것도 되게 의미적으로 뛰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감도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통일시켜서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흰색이어갖고 네. 제가 볼 때 구분이 잘 안 되네. 뭐가 좀 이게 색감이 있어야 어떤 느낌의 네.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데 깔끔하긴 한데 좀 그런 뭐 변화라든가 그런 거 좀 덜 느껴지네. 네. 여기서는 이제 높은 평을 받은 게 이제 보석이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듬어지는 과정에 지금 의미 부여를 잘한 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되게 뭘 잘 쓴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스가 있다면 뭐 어떤 전시물이든 간에 뭐 어쨌든 하얀색이니까 뭘 놔둬도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센스나 뭐 아이디어 정말 저희가 이 시간 느끼면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야 대학생들인데 정말 뛰어나다. 네. 예. 그러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요. 다음 작품 또 살펴보죠. 네, 다음 작품은 전시 부스 시스템 개발 부분인데요. 이제 최우상 작품 이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조립형 부스인데 이지락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친환경 조립형 실속형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잡은 이제 실속형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아. 그릇이 아니 그릇은 아니죠? 예, 네, 그런 기술과 비슷해요. 이지락. 예, 그러니까요. 이지락 어땠어요? 네. 어떤 시스템보다도 부스를 설치할 사람들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부스의 조립 자체를 단순화시켜 모든 것을 간편화하고 스피디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조립하기 쉬운 만큼 분리하기 쉬운 구조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락 시스템을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 재료의 재사용으로 환경을 생각한 점에서 실제로 꼭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칼럼니스트 같은 분이네요. 전문 평을 내놔서. 네. 정말 전문가적인 답변을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네. 심사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물쇠의 그런 기능의 힌트를 얻어서 안전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을 했다. 이 두 부분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안전, 환경까지 생각해서 이런 실용성까지 갖춘 작품이라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작품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협회 홍보용 부스 디자인 부분에서 최우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전시 해를 품은 달입니다. 저는 제목 딱 보자마자 해품 달. 제가 김수현 씨하고 김미영 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두 분이 주인공이었던. 그래서 네. 오면서 OST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요즘은 좀 구름에 그린 달빛? 네. 그것도 좋아하겠네요. 저는 김미영 씨를 너무 좋아해요. 제 이상형입니다. 김미영 씨 싫어할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네, 제가 누군지. 네, 모르실 겁니다. 이상이에요. 네. 자,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굉장히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해품 달이잖아요. 그래서 해는 협력 업체를 말했고요. 아하. 이제 달은 협회를 뜻하는 거라서 이제 의미 부여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 민지혁 씨 어땠어요, 보면서? 저도 해품 달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OST가 계속 생각나는데요. 네. 그 해를 품은 달에 대한 그것을 이제 컨셉이나 주제를 하나로 잘 묶어가지고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체험형 부스라는 건데, 이제 저희. 핸드폰 보면은 옛날에 키패드에서 이제 터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터치로 바뀌면서 이제 그 손끝 감각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데 이런 게 저는 소비자들에게 되게 홍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스도 또 그런 홍보 효과를 좀 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민재랑 쌤은
그 작품학습 작품을 진짜 열심히 보았네요. 저도 잘 분석하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무심한 얘기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전문가. 그게 무심한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은 이제 기능적인 면하고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홍보 효과를 정말 잘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업체를 해라고 했고 다른 협회라는 의미를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개개인식이라는 컨셉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만남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 스토리라인을 잘 짠 게 좀 높은 평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네, 이게 그냥 디자인만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스토리라인도 잡아야 되고 의미까지 맞아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고 조사를 하고 고민했을지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짠한 마음 들고 대견하다는 마음 들고 하네요. 자, 업체와 협회 융합까지 도모한 우리 학생들의 멋진 작품을 제가 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어떤 작품도 있을까요? 이제 다음은 전시 부스 시스템 개발 부분에서 작년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이제 L큐브였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레고가 쌓여서 이제 견고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또 해체하면서 재조립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좀 착안해서 만든 부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은 선뜻 보고 어떤 걸 나타내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살짝 어려웠어요. 예.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 레고 큐브에 빗대어 부스를 디자인한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건축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모듈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건축의 모듈러 기술을 착안하면 이 부스의 빠른 조립과 해제,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조립, 대량 공급으로 이난 단가 전략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뮤진 학생도 조사 많이 했네요. 네. 조사를 둘 똑똑해요 오늘 되게. 네, 똑똑. 저희가 친구들. 저희를 수연하게 만들고 있었죠. 네.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은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이제 빠르고 안전하게 짓는 이제 건축,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이 좀 이제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역시 이 친구들이 그 모든 부품을 연결하도록 설계한 이 부스가 사람의 좀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거기에 이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랬군요. 네, 요즘 키덜트라고 해서 레고나 피규어 뭐 이런 것들을 모으면서 조립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부스를 내 마음대로 또 조립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스가 좀 활용이 된다면 소재를 분리해서 또 다음 작품에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이죠.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 협회 홍보용 부스 디자인 부분인데요. 장려상을 받은 전시, 산업을 상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협회 영문 로고인 이를 눕혀가지고 이제 공간 활용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예. 민진아 씨 어땠어요, 이 보면서?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깔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작지만 이제 정보 전달에서부터 이제 홍보까지 되게 깔끔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최근 학생들도 다 컴팩트하고 유용한 작품들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이 부스가 이제 되게 작지만 알차게 많은 내용들을 다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진 학생 좀 잘 봤는데,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우선은 협회의 그 이자를 그 로고를 잘 사용했다. 홍보 확실히 되니까. 네. 그리고 다른 작품에 좀 심플하지만 갖출 건 다 있다는 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뭐 최근 이야기보다는 점점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그 심플하고 모던한 라이프를 제대로 반영한 부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 밖에도 다른 작품들도 선정이 됐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두 개가 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부스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이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 별자리 여행이 있었고요. 네. 좀 보여주시죠. 네. 별자리 여행. 없나요? 없나요? 네, 그럼 다음 거 가겠습니다. 네, 그 부스를 설치할 때 벌어지는 이제 공간, 부품, 시간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이제 부품을 최소화하거나, 그다음에 용이성, 설치와 철거 변수를 극대화한 작품인데요. 제 ESD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 저거고요. 네, 네. 네, 있습니다.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여해서 더욱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작품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우선은 먼저 심사는 1차 서류 심사하고요. 2차 종합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진행됩니다. 1차 전문가의 서류 심사를 통해서 본선 진출작을 결정하고요. 이제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1차 서류 심사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의 창의성, 그다음에 예술성, 경제성, 그다음에 적용성과 실용성이 있고요. 2차 종합 심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니까 발표 형식이나 뭐 발표 태도, 그다음에 질의응답, 기술적 측면을 중점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응모 현황에 따라서 전 부문에 시상을 하지 않거나 혹은 네. 특선을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심사 결과 부문별 수상자는 안 됐지만 좀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뛰어나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합의해서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기타 작품 중에 그 마지막에 예. 보여드린 작품이 그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결정된 특선작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비슷한 친구들이라서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혹시 따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에 부스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미적인 요소가 좀 보다 중시되고요. 그냥 시스템 개발 부분 같은 경우는 창의성하고 실용성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일반 디자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나 그 전시 디자인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좀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네. 네, 목적이 좀 맞는 디자인을 설계하시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차 심사 주제인 그 팀의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나 좀 공감도를 확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표현 능력을 좀 키우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좀 발표하게 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쌤말처럼 그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듣고 전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차 심사도 이제 자연스러운 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면 네.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상 내역 좀 알아봐야겠죠. 네. 시상은 총상금 1,050만 원이고요. 예, 부문별 대상, 최우상, 장려상을 뽑아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모 현황에 따라서 전 부분을 시상하지 않거나 특선을 이제 별도 수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상과 상장을 드리고요. 예. 예, 최우상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상장과 상금을, 그다음에 장려상 같은 경우는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장 상장과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상작에 대한 혜택이나 참가자들이 네. 얻는 이익들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현재 전시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스 산업의 이제 근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로 이제 일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잖아요. 이제 첨단 서비스 산업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향후에 이 부분은 이제 독립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디자인 쪽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좀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시 디자인 역시 이제 매우 유명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좀 아직은 좀 생소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좀 매력적인 지역군이니까 미리 체험을 통해서 예. 자세히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작 같은 경우는 장관상 시상하고 상금 수여에 이제 대한민국 전시 산업대전 기간 중에 전시 디자인 설치협회가 부스 내에서 그 모형을 전시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홍보를 해서 취업의 기회는 물론 디자인 구매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상 작품의 이제 실물 부스 구현하고 이제 해외 전시의 견학 기회 제공들도 이제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는 협회 회원사에 취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시 산업이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지만요. 전망이 밝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디자인 쪽에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가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요. 네. 공모전 일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정이 조금 깁니다. 네, 네. 네. 조금 네. 시작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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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은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편이나 웹하드 업로드로 하시면 되고요. 우편의 경우에는 11월 11일 금요일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1차 심사는 11월 16일 수요일에 그리고 심사 발표는 11월 17일 목요일에 하고 있고요. 발표 같은 경우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한국전시대설치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차 종합심사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목요일에 하고요. 심사 발표는 11월 25일 금요일에 합니다. 발표 방법은 1차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상입니다. 네, 시상은 12월 15일 목요일 또는 16일 금요일에 할 예정이고 이제 강남 코엑스에서 장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상작은 12월 15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고요. 이제 대한민국 전시 컨벤션 이벤트 산업자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회 회원세 홍보하고 취업, 그다음에 디자인 구매를 권유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설명을 네. 연이어 주신 고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원 시작이 약 4월 후긴 하지만요. 네. 전체적으로 공모 일정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전시 디자인이 이게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좀 충분히 알아보고 지원한다면
합격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고쌤이 알려주신 일정은 공모조 홈페이지에 저희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확인을 꼼꼼히 하시길 바라겠고. 네. 자, 끝으로 오늘 뭐 소개해 주신 민진 학생 이름도 비슷해요 둘 다. 추가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민진 학생부터 선반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궁금한 게 이제 접수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되게 저도 되게 공모전을 많이 참가해봤는데 접수 방법이 웹하드로 업로드를 하는 건데 또 동일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건데 제가 보안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웹하드 업로드 그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웹하드 들어가시면 이제 올리기 전용하고 내리기 전용 따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민진 학생 이제 앞에 보면서 네. 오늘 방송 어떻게 했는지 한 말씀 해줘요. 네. 소감부터 들어보죠. 네,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졸린 건 아니죠? 네. 약간 우리 개그맨 양세형 씨 닮았어요, 양세형 씨. 양세발이. 네, 몇 번 들은 적은 있어요. 아. 네, 지금 굉장히 떨렸는데 이제 앞에 보고 해요. 네, 보고. 제가 근데 되게 궁금해하는 공모전이라든지 대회 활동에 관한 거라서 조금 그래도 집중을 좀 잘할 수 있었는데 저처럼 이제 많이 대학생들이 공모전이라든지 취업 관련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을 텐데 이번에 고쌤 설명 듣고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긴장도 풀렸죠? 지금 풀릴 때 되니까 긴장이 풀리네. 그러니까요. 우리 미진 학생도 한번 해주세요. 아직 첫 방송 준비하는 기간부터 진짜 너무 떨려서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걱정을 했는데 그 마음 알죠. 네, 네. 확실히 또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또 긴장이 약간은 좀 풀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노력했는데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나올 기회가 생긴다면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다음번에 그래요. 긴장하지 않고 더 능수능란하게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도 아니고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뭐 시청자분들은 뭐야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와보세요.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할 걸. 그러니까 생방의 부담이라는 게 너무 큰 건데 두 학생이 너무 잘해줬어요. 네, 네. 오늘 첫 방송에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감까지 또 확실히 준비해온 두 친구와 함께 그리고 고쌤의 열정적인 소개로 알차고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한 공모전과 서포터즈는요. 인크루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취업시 특혜 공모전엔 서포터즈, 인크루트의 고정필 컨설턴트 그리고 권미진, 김민진 대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매일 나온 친구와 함께합니다.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또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삼성센터 근무 스페셜 2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취업에 관한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돼 있는데 뭐 맨날 봤는데 뭘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보니까, 안경 끼고 나왔네요. 아, 조금 똑똑해 보이려고 안경 아랫 빼고 이제 안경만 쓰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빕니까? 안 비빕니까? 이렇게 비빕니까? 아니,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진짜 좋았죠. 뭐 했어요? 또 방구석에서 또 혼자 처박혀서 그냥 뭐 했어요? 저도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집에 집돌이에요. 집에 피자 먹었어요? 혼자 시켜서? 어제는 안 예. 먹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네. 물만 마셨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적성 검사 필기 시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매주 주말마다 대기업별로 인적성 검사가 예정돼 있고 이미 그렇죠. LG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대기업이 면접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또 서류 전형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취준생분들은 이 10월이 가장 바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져온 소식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겠죠? 아, 그럼요. 일단 저희가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있을 인적성 검사랑 그리고 그 뒤에 있을 필기시험 이거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예. 네, 바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먼저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은 끝났습니다. LG그룹이 시험이 끝났는데 네. 이 LG그룹을 통해서 기업들의 시험 양상을 소개하고 또 인적성 시험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LG그룹은 저희가 공채 승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LG 이게 굉장히 이름 멋있어요. 웨이피 테스트. 웨이피 테스트. 아침 먹기 신체 검사 같은 느낌인데. 웨이피 테스트 이거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LG그룹이 지난 8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 토요일에 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 건데요. 예. 정확한 응시생 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 15,000명 정도의 응시생이 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LG그룹에서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인 말씀하신 LG 웨이피 테스트랑 또 적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웨이피 테스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이 테스트가 그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예제랑 비슷한 유형이 일부 출제가 됐습니다. 응시자의 뭐 개인 역량이나 직업 성격적인 적합도를 확인하는 이 웨이피 테스트가 총 342문항이고요. 이거를 5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언어 이해와 언어 추리, 수리력, 도형 추리, 도식적 추리, 그리고 입문 역량에 대해서 125문항을 140분간 풀었다고 합니다. 네, 문항이 훨씬 많은 웨이피 테스트가 응시 시간이 더 짧았다는 건 상당히 뭐 그 응시생들한테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미리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열심히 준비한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LG그룹이 한자 시험 이것 때문에 뭐 예전에 그 조민혁 쌤이 좀 구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역시나 돌직구를 날려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현재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 이런 거 뜨는 거 준비하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이 LG그룹이 적성검사의 입문 역량 부분에 말씀하신 한국사와 그리고 한자 문제를 각각 10문제씩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그래요. 이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이걸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추론하거나 여기에 적용해서 하는 문제를 냈고요. 네. 한자어와 이 한자어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저기 뭐 한국사 시험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한자 시험은 왜?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이유를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저도 이해가 딱히 되진 않는데 LG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응시자들의 한국사와 한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공 분야와 인문학적 소양을 결합해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사와 한자 시험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한국사와 한국사 시험을 보는 경향은 모든 대기업들이 밟아 나가는 그 길인 것 같은데요. 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일단 현대차는 LG보다 먼저 2013년도 하반기부터 역사 에세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시험은 10월 9일 한글날에 치러졌기 때문에 에세이 주제까지 한글을 선택해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채도 준비하고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뭐 주변 사람 얘기지. 준비한 사람은 뭐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막상 시험 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이게 부담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 과연 어떤 게 나왔는지 좀 쉽게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조금 이런 문제가 난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쓰자니 탈락할 것 같고 또 너무 특이하자니 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의 상황과 연계해서 한글 창제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서술을 해라. 그리고 순수 한글 단어 하나를 쓰고 그 의미를 설명해라. 이거를 30분간 700자 이내로 답변하라는 문제가 이게 현대 자동차 거죠.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옛날 과거 시험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옛날 과거 시험에도 뭐 주제 단어나 문장을 주고서 작문을 그렇죠. 해봐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서 저도 뭐 뉴스를 보도했고 두 분도 했겠지만 뭐 틀딱충, 뭐 빼박켄트 그래요. 좀 뭐 모르거든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막 많이 쓰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단절도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고치시키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맞아요. 한국사 시험은 그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할 줄 알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 공채에도 한국사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 외면시하시면 본인은 계속 회사한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기업들의 시험 일정을 좀 짚어보죠. 네, 조금 중요 기업들의 시험 일정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네. 내일 모레입니다. 16일 일요일에 삼성그룹이 이제 시험 일정을 시작으로 CJ와 SK그룹 그리고 야. 한국은행 등 정부 주요 금융기관들이 하반기 인적성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빵빵한 회사들, 기업들 네. 다 준비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나요? 네, 일단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그 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그룹부터 내일 모레 있으니까 먼저 봐야겠는데 삼성그룹의 직무 적성 검사는 언어와 수리, 추리 등 다섯 개 영역에서 16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사물 인터넷과 VR, 2차 전지의 중요성 등 삼성이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들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이런 출제 경향은 뭐 여기저기서 다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삼성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미리 좀 답안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그 훈련을 통해서 딱 나왔을 때 어떻게 쓴다 이런 것도 최대한 준비하고 가는 게 시간 안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차고 없이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CJ그룹도 저희가 참 많이 짚어왔는데요. 네. 일정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아마 삼성에 못지않게 이 CJ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CJ그룹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2일에 실시가 되는데 12개 주요 계열사의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 문화사 그리고 사회 공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자 개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개인의 생각을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문화를 파는 그룹이라서 그런지 이 문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다음으로 SK그룹은 어떻습니까? 네. SK그룹은 CJ그룹 다음 날 23일 일요일에 펼쳐진데 아마 두 군데 다 합격하신 분은 조금 굉장히 힘든 주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150분간 수리와 언어, 직무, 한국사 등 총 460문항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진짜 무슨 수능 시험 같겠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같은 경우는 많아도 160문항 이 정도고 또 CJ 같은 경우는 100문항도 안 되는 95문항인데 이 SK 같은 경우는 460개 문항이 되니까 이거는 아마 전날 체력 안배도 조금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대비를 조금 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초에 한 문제를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20초 좀 안 되는 시간. 20초 금방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뭐 수리 언어 직무 한 물론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시간에선 빨리 푸는 문제에서는 이제 빨리 제껴버리고 이제 뒤쪽 어려운 걸 해야겠지만 한국사까지 껴있는데 이게 460개 문항 좀 명복을 빌어야겠네요. 아마 많이 진짜 지치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솔직히 머리 쓰는 게 엄청난 에너지 있어요, 소모가 혹시? 많아야 되잖아요. 저는 본 적 인적성 검사 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모의로만 본 적 있었는데. 지치더라고요. 솔직히 100문항 넘어가면 한계가 오거든요. 이게 뭐 천천히 10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풀고 그러니까. 시간 압박에 쫓기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를 460문항을 150분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날 좀 든든히 챙겨 드시고 그러니까 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이거는 일단 수에서 지치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이겨낸 친구들은 그만큼 적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진짜 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셔갖고 힘들지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정부 금융기관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좀 알아보죠. 네, 마지막으로 A매치 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은 CJ그룹과 똑같이 22일 토요일에 동시에 치러지지만 금융감독원 요즘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타죠, 아주. 금감원 네. 같은 경우만
내일입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일단 뭐 내일 준비 다 했겠죠. 네, 예. 그거 준비하신 분들은 안 보고 있을 거니까 일단 내일에 있다는 그 예정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내일인데 정말 이거 준비하는 데 체력 싸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잡고 또 막판까지 스퍼트를 올려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을 기다리면서 구슬땀 흘리던 때가 엊그제 같을 텐데 네. 벌써 이제 고지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모두 인적성 검사, 필기시험까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면접까지 쭉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나 좀 못 보신 분들 또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거랑 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소기업도 서류 전형이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에만 너무 올인해서 인적성 검사는 무조건 하다가 서류를 안 쓰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맞아요. 조금 넓게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달력에 좀 표시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 이남별 아나운서의 훌륭한 네. 애드리브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치시면 또 축구 보시면 안 됩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라고 우리 저희가 강소기업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중소기업도 어디가 있나 좀 기회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재밌게 보셨나요? 시간 참 금방 가네요. 금요일 스페셜 여기까지고 저희는 월요일에 잡정보센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